이야기 중. 잘 가요들. 입주하자, 그리고 이 사람도. 알로시우스 시파. 들어오세요. 이 사람이다. 뭐야, 나 싫어해? 들어오자마자 뭐야? 뭐야? 안 눌러져요. 처음에 막 입주한 거라 그런가? 들어간다. 오. 아니야, 다들 지금 출근 시간이야. 어디서 뭘 할까? 여기다가 달까? 여기다가 작은 거 하나만 더 달자. 너무 작은가? 뗄수 있네? 뗄수 있어. 수거할 수 있어. 미안, 미안. 여기다가 큰걸 달자. 수거를 할 수가 있다. 아니, 이 사람 특별 감시니까 이거 다 해놓고. 아저씨, 오늘 꼭 제가 초콜릿 사탕을 사가야 되거든요. 팔아야 되는데. 여기 있다. 아스피린? 청바지 대박, 엄청 비싸. 아스피린 하나만 사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건물 관리인 칼이라고 합니다. 영광입니다. 의사 알로시우스 샤팩입니다. 시팍시 아니고요? 아마 저에 대해 들어보셨겠죠. 도시 전체가 저에 대해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본 적 없는데요. 제발 칭찬하지 마세요. 제 일을 할 뿐일 걸요. 단지 내 일을 했을 뿐이에요. 좋아요.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알려주세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없죠. 매우 바쁘신 분인가 보군요. 예. 자식 수상하다. 이 자식 웃고 있는데 수상해. 하나 설치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아마 아무도 모를 거야. 어서 어서 들어가 들어가. 어우. 잠깐만 안 돼. 지금 퇴근 시간이야. 정신 차려. 퇴근 시간이야. 여보, 초콜릿 사탕 가져왔어. 아니, 사왔잖아. 왜 그래? 눈만 감으면 그 덩치 큰 놈들이 이전 건물 관리인을 질질 끌고 가던 모습이 떠올라. 당신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져. 여보,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난 괜찮을 거야. 바보 같은 생각 안할 거지? 내가 잘할게. 알았어. 이제 다시 일하러 갈 시간이네. 여보, 그래서 줬어? 왜 이래? 내 아빠. 광부, 무슨 일이니?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어요. 희망의 빛 공연이 며칠 후에 개막해요. 수도에서 배우들도 도착했대요. 잠깐, 그 여자의 이름은? 안드레아 고르치크요. 이쁘고 똑똑합니다. 걔는 극장을 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개막일에 극장에 가고 싶어 한다고 들었어요. 아버지, 제겐 기회예요. 티켓을 살 돈이 없어요. 얼마야? 어쩌지? 미루기, 미루기. 미안해, 미안해. 지금 돈이 없거든? 잠깐만.
아니, 도망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 배 타고, 배 타고, 잠깐만. 야, 미랑, 미랑. 이보쇼. 어디 갔어? 이 녀석 어디 갔어? 어이, 사라졌어. 꼭대기? 어, 없어졌어. 어떻게 사라졌어? 기다려야 되나? 아, 여기 있네. 밑으로 내려갔네. 이봐요. 아, 어떻게? 아, 기분 어떻게 풀어주지? 아, 어떻게? 아, 기분이 나빠 지금. 아, 이게 답이 없네. 아,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야? 의사 양반, 뭐 아는 거 없어? 아,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거? 응? 도망가도록 도우세요?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나? 부인. 안녕하세요. 아, 제가 들어가도 되나요? 제가. 아, 여기 남편 어디 갔지? 사람이 없어. 아, 제발, 제발. 하하! 아, 이거. 어쩔 수 없네. 꼬투리 잡아야 되나 봐. 그걸로 협박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봐, 아직 계획이 없어. 저 사람 뭔가 수상한 장면을 내가 목격해가지고, 남쪽 해안에서 사는 꿈을 꿔요. 기차표를 살수 없어요. 이 도시를 떠나야 할 다른 방법을. 아, 미랑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다른 방법이 있을까? 부인한테 방법이 있나? 왜 자꾸 느낌표가 뜨는 거야? 아, 저녁 데이트 큰일 났다. 못 지켜줄 것 같아. 의사가 필요하다고? 아이한테 아스피린을 주고 설거지용 비누로 코를 닦아주라고 했어? 비누로. 설거지 비누로. 아이콜 씻기는 게 말이 돼? 의사는 있어. 근데 의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애가 지금 데이트를 못 가게 생겼어. 어떡해. 의사는 여기 있지. 아, 우리 애 데이트 끝났네.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알로시우스, 우리 딸이 아파요. 검진해 줄수 있겠어요? 와, 멋있다. 한 달음에 오셨어. 극장 스캔들. 사랑과 평화의 개막 공연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난 관객 일부는 공연이 끝나기 전에 자리에 떴습니다. 1호 공장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책임자 브루노 라우스는 연극은 현실과 동떨어진 바보 같은 이야기가 대신 실생활에 밀접한 사람들이 연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극장 측은 연극을 중단하고 향후 공연에서는 노동자들을 화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났다.
끝났어. 아들 그거 끝났어. 저녁 데이트 끝났어. 실패로. 아... 미안하다. 우리 딸 치료받고 있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계속하세요. 울어서는 안 된다? 광장에서 3명 이상 모여있으면 안 된다고? 아이는 좀 어때요? 알로시우스의 외로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사적인 부탁인데 저는 일 때문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시간이 없어요. 외모와는 다르게 여자 앞에서 매우 수줍어요. 정말이지 혼란스럽고 얼굴은 빨개지고 저 같은 천재가 모든 땅구멍에서 불성사납게 땀을 흘리죠.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데오드란트라도 구해줄까요? 갈? 당신 부인의 미모를 보아하니 당신이 여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아는 것 같네요. 너무 외로워요. 여섯 좀. 제발. 뭔 여자 소개야. 없어 여기. 밖에서 알아봐. 뭐 아파트에서 무슨 이상한 사람이네. 이거 뭐야. 젊고 아름다운 사교적인 여성입니다. 야, 여기에 전화해라. 야, 여기 전화해라. 이보지요. 네, 바로 알아냈소. 이상형. 여기 찾았어요. 아, 농담 아닌데? 야, 이거, 야, 저거 보여줘. 이거 안 돼? 237에 451. 이거 어떻게 이거 알려주지 저거를? 아 저걸로 안 되나? 검진 결과는? 아 뭐? 아니 진짠데? 이거 안 되네? 아이 젠장. 느낌표 나왔다. 아 이상형 말고? 검진 결과요? 네. 아이고. 마사의 상태는 썩 좋지 않아요. 양쪽 폐 기저부에서 수포음이 들려요. 최대한 빨리 항생제가 필요해요. 가능한 국산에 쓰고 싶지만 마사에게 필요한 항생제는 수입산이에요. 국산 항생제는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조금만 지체돼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아, 젠장. 어떡해? 2만 달러. 큰일 났다. 세상에. 그래서 여기로 일단 전화하시라고요. 알았어요? 잠깐만 내가 전화하면 되는 건가? 내가 전화해서 그럼 되는 건가? 뭐지? 목숨이 달린 상황. 90시간. 얼마 없잖아. 티비? 알았어. 내가 바로 고친다. 어떡해 우리 딸 어떡해. 뭐야 이 사람? 집 나가는 거야? 아 단기였지 참. 하... 와 이 사람을 통해 밀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젠장 빨리... 이렇게 빨리 나가버려? 짐 싸고 간다. 이봐요. 돌아오세요! 돌아와! 아 사이가 틀어져서... 아유 젠장 돈이 없어요. 어떡해. 이
일단 치료비가 우선이야. 내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쟤는 광산무새야. 맨날 마사랑 좀 놀아줘. 좋지 않아요 아빠. 가슴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태양이 내 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 아가야. 엄마는 계속 울고 있대. 아 우고 어떡해. 자 일단 첫 번째는 잠깐만 일단 이거 전화부터 걸어볼까? 여보세요. 광고 전화를 보고 전화했는데요. 전 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소개 좀 부탁해요. 아 제가 아니라 제 친구를 위해서 전화했어요.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친구라서요. 제가 도움을 주고 있죠. 훌륭한 의사 선생님과 만나보실래요? 아 의사요? 성함이 어떻게? 알로시우스 샤펙입니다. 허, 신문에 나오는 그분이요? 생각 좀 해보고 몇 시간 후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우리 마사 계속 울고 있어. 어떡해. 아이 젠장 이거나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니. 좀 오래 하시네. 전화 주신다고 했는데. 여보세요. 받아 받아. 비밀 전화. 클라라? 오케이. 암호? 딸기와 크림? 딸기와 크림. 들어가지 마요. 딸기와 크림. 치료에 대해 말할 게 있어. 일단 외로움부터. 광고에서 본 사람. 237-451. 초콜릿 바? 못생긴 신부? 뭐야? 초콜릿. 네, 마침 있었어요. 딸기와 크림. 그거 필요 없나? 뭐 알아서 가겠지 뭐. 잘 가셈. 아, 500원밖에 못 모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일단 새로운 이거 수리하고... 아니, 젠장!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없네요. 모두가 일에 나갔을 때 제가 카메라를 더 설치해서 미안하지만 그 방법밖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네. 돈 버는 게 미안하지만 무슨 일이야? 학장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모금 활동에 참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런 큰 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보자. 최악의 경우엔 너는 일을 해야 할지도 몰라. 지금 이 나라는 광고가 필요하거든. 웃기는 일이네요. 아버지 감사해요. 마사는 아파. 맞아. 아... 뭐야, 그러면 그렇게 싫어했던 그... 이거 완전히 선택하라는 것 같은데?
이거 마련 못하면은 패트릭 퇴학이야. 그렇게 싫어했던 광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미안한데 이거 목숨이 걸렸으니까. 근데 저 자식 사기꾼이면 어쩌지? 뭐야 싸우네? 새로운 지침 발령. 잠깐만. 물고기 소진을 위법하다. 가자. 미안하지만 카메라 설치해서 쫓겨내야 돼. 그렇게 해서 돈 벌어야 돼. 아, 다 근데 고마운 사람들 뿐인데 이렇게 해야 한다니. 개인의 사정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어땠어요? 멋진 분이에요. 오, 그녀가 제 집에 이사 오게 해도 될까요? 규칙 위반이야? 그래? 그러시겠죠. 근데 야, 500이 뭐야? 장난하냐? 출라면 더 줘야지. 500 가지고 어떻게. 저 의사 약반. 잠깐만. 우리 아대 내려가면은 의사 양반 카메라 달아야 된다. 난 또 여기로 입주시킨다는 말인 줄 알았네. 아, 500원 있는데 딱히 뭐 살만한 건 없네. 초콜릿하고 뭐고 다 뜯겼어? 어? 이거 하나 사볼까? 아, 이게 뭐가 되든 좀 비싸져야 되는데, 그죠? 도움이 필요해? 아, 돈 없어. 야, 싸우지 마. 됐고. 여보, 패트릭이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돈을 줄까? 뭔 줄까 말까야. 돈이 없어, 그냥. 아이의 미래는 더 좋아질 거야. 우리보다 더 좋아질 거야. 얼마가 필요한데? 어이씨. 이런 방안. 이거나 좀 쓰자. 어? 저 사람 느낌표다. 아니 왜 꼭 뭘 하려고 하면은. 들어왔다. 클라라 자크. 더 이상 뭔가 할 만한 게 없네요. 그죠? 몰래 들어가서 클라라 자크. 몰래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뒤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퇴거시키게 만들어야 돼. 방법이 없어. 근데 아, 여기 1호랑 3호는 너무 내 다 호감 있는 사람들인데. 갈 데 안경이 없어졌소. 안경 없이 기록 보관소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들 근이를 도와서 찾아봐줘염. 평범한 안경이지만 처방전이 없으면 안경을 살 수 없어요. 로사가 내일 의사에게 가서 처방전 제출을 위한 배급 카드를 제출할 거예요. 하지만 난 한 달씩이나 기다릴 수 없소. 안경을 찾아달라고? 아유, 이런 젠장. 청구서에 이거 안경에. 하, 이거 무조건 퀘스트를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건가? 안경 무슨 수로 찾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너 그 안경 뭐야? 이게 제일 싼 가격이라고? 아 깜짝아, 난 또 준다는 줄. 클라라 씨? 마사 어떡하지? 마사. 아이 젠자. 안 돼. 예. 안녕하세요. 그 광고를 보고 전화가 많이 왔나요? 최소 40통은 넘게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여인에게 항상 숭배자가 따라붙죠. 하지만 알로시우스는 가장 전망 있는 남편감 후보예요. 난 항상 명성 높은 의사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의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네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네. 아니 근데 돈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 와 이거 사람들 잡아넣는 거 말고 방법이 없나? 그래야 미련을 버리자. 미련을 버리자. 여기서 다 그냥 다 부둥부둥 안고 갈 수가 없다. 선택해야 한다. 요구사항 알아내기. 나를 꿰뚫어 정확히 꿰뚫어보네요 칼. 지금 당장은 충분해요. 뭔가 강한 수를 찾아줄 수 있나요? 내가 잘해줄게요. 난 심심해요. 만취와 행복 얼마? 500? 500이라 여기 파는 술도 500 갖고 못 사요 선생님. 에? 너무 뭐 보상이 좀 그런데?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나? 나도 좀 자고 싶은데. 아 맞아, 뭐 잠이 안 오는 뭘 약을 뭐 투여받았다고 했지? 안경 이런 데서 찾아야 되나? 어? 양말. 이 사람 청소하네? 세탁기 안에 뭐가 없고. 일단 모두가 집 밖으로 나가면. 뭐 하는 거지? 전쟁? 탱크? 그거는 안 된다? 아들아, 아들아, 어떡해. 지금 들어오실 분 없어요? 하긴 충분히 바빠요. 자, 의사 양반 나갔는데. 어? 어? 아이씨, 방금 못 눌렀어. 방금 문 눌렀어. 근데 이거 근데 진짜 다 부둥부둥 안고 가면 우리 아들도 광산으로 가야 되고 우리 딸은 죽어. 아무도 없나? 의사는 일단 살려놔야 돼.
담배를 피우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왔기를 바랍니다. 자, 의사 양반 나가고. 근데 저기는 뭐 책 잡으면 뭐 싸게 해주는 거 있나? 여기 여백에 메모가 적혀 있음. 소설을 쓰고 있다. 뭐 가진 게 많으시네요. 굉장히. 야 뭐야 벌써 온 거야? 아니 아니야 태우고 간 거야. 우표 높은 가치가 있다. 왔다 왔다 빨리 빨리 나가. 하이 저기 끝까지는 못 봤네. 잠깐만 반대로 지금 아예 들어왔네? 술? 미안 아까 내가 여기서 사질 못했어. 그리고 어차피 못 사. 한 1,000원쯤 할걸? 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지켜본 게 다름이 아니라 도시 탈출 계획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거를 하면 아 근데 엄청 큰 보상을 줄 정도로 저 사람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꼬투리 잡아서 끌고 가게 만드는 수밖에 없나. 근데 돈 한 1,000원밖에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안 줬던 것 같은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서 기다린 수밖에 없나? 전쟁 관련된 말을 하기를? 다들 잘 시간이라서 뭐 없지 않을까? 일어났다. 전화한다. 전쟁 이야기 해라. 날씨 보는 중. 밖으로 나왔고 의사 양반 나왔고 피아노 치고 있고. 나왔어. 둘 다 나왔어. 전화하고 있고. 아이 망할 청구서. 큰일났어. 큰일났어. 일해야 된다. 일해야 돼. 뭐야 또. 전구 보관을 위법하다? 이거 많이 걸리게 할 수 있겠는데? 들어가자. 어? 어떻게 나 본 거 아니야? 의사 양반은 내쫓으면 안 돼요. 우리 딸이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급의 망원경? 이기자. 어! 하하하! 하하!
여기서 지금 뭐해요? 미안해요, 나간 중이에요. 당장 나가요. 호감도 까였네.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현장에서 검거 당했죠. 돈 위스키 레드 와인 이건 독한 술이 아니긴 한데 야 근데 저런 애한테 지금 술을 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내가 자금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 되게 저 집 좀 들어가기가 좀 힘들다. 어떻게든 애들 먹여야 된대. 내가 사재기 한 게 언젠가는 사재기 한 것도 없어요. 뭐 없어. 이거? 아이고야. 모든 이웃은 달이 경찰차로 끌려오는 것을 보러 왔습니다. 어떡해. 그의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거물 열쇠가 들어있던 바지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경찰이 열쇠를 천과 함께 찢어 가져갔습니다. 부둥부둥 엔딩. 그의 비극적인 짧은 인생의 결말에 칼은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습니다. 칼의 가족 중 아무도 그 애를 넘기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